됐어? 그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우리 집에 있는 건 너희가 다 꾸겼잖아. 아니, 우리 세종이랑 저거랑 악취를 하나씩 할까? 옷 버리면 안 되니까. 아무거나 만지지 말고요. 그냥 벗어도 돼, 주호야.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네. 주호가 아침 할까요? 초코예요, 초코. 야, 국감이 누가 먹냐? 너 지금 형아한테 야가 뭐냐? 야, 너 나한테 무슨 야 하고 있냐? 형아! 누가 국감을 먹어?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사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호가 벌써 알아버렸어. 이거 고추야? 그게 아니고 왠지 저 피카츄 케이크 모양을 보면 왠지 이거 왜 모양 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는데 아니 신동이 벌써 두 개를 다 그렸네? 신동아 그럼 이제 뭐가 없어요? 눈동자. 눈동자! 맞아요! 눈동자! 지호 정답! 눈동자! 요거 흰 색깔, 우리 흰색 안 떴어. 흰 색깔 해서 눈동자 그려줄게요. 눈동자. 너네 무슨 파티실 같은데? 케이크 만드는 사람 있지, 호텔에서. 그런 사람들 같은. 벌써? 이야. 우리가 다 했지. 근데 우리 포켓몬 그림을 다시 봐볼까요? 신영이랑 주호랑? 저기 오른쪽에 피카츄 아까 그림 그린 거 귀에 뭐가 있어요? 검은색. 검은색이 있어요. 검은색이 지금 비어있죠? 그렇죠. 초코펜으로 귀에 까맣게 그려주세요. 주호. 와, 초코 범벅이다. 초코 제일 많이 그릴 거야. 아야, 넌 지금 너무 심하다. 주호야, 그건 좀 너무하다. 형아처럼 예쁘게 좀 해봐. 형아 봐. 주호는 완전 초코 똥인데? 이준은 초코 똥이 돼버렸어. 용암처럼 뻘뻘 흘러. 용암이니까. 하얀 초코도 먹어. 이걸 이렇게 하면 눈이 빨개지는 거야. 귀, 신영이 귀. 네. 귀는 그냥 붙여요? 아, 귀는 이렇게 위로 꽂아주세요. 원하는 위치에. 그렇게 꾹 꽂아주세요. 맞아요. 자, 주호도 귀. 다 굳었나? 다 굳었어요. 먹고 싶다, 이제. 코 입이 없구나. 코 입은 초코펜으로 그려줄 건데, 신동이랑 주호랑 초코펜 다 먹었죠. 선생님,
거 쓸게요. 이쪽 옆에는 우리 코랑 이미랑 그려줘요. 코는 되게 작게 그려야 돼. 코는 조금 더.